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수양법으로 와서요. 그럼 이런 수심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이런 수심전기 상태가 가능한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수양론이라고도 하고 수행법이라고도 하고 동학에서는 이제 수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수도론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동학의 그 수도법은 이제 주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가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주로 주문으로 합니다. 주문 수련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동학 주문을 먼저 한번 그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학 주문은 크게 강령 주문과 본 주문 둘로 나눠집니다. 강령 주문은 이렇게 하늘의 영을 받는 하늘의 영기, 기운을 받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직이 금지 원의대가 요 밑에 제가 풀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극한 하늘 기운, 지금 여기 크게 내리소서. 이런 뜻입니다. 직이 금지 원의대가 지극한 하늘 기운, 지금 여기 크게 내리소서. 제가 약간 삼사조로 맞췄어요. 이 가사체로. 그렇게 번역을 조금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본주문은 13자, 13자인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근데 뜻은 하느님 모셨으니 조화가 정해지고 영세불망, 영원토록 있지 않으니 만사지, 만사가 알아지네. 이것도 이제 삼사조로 하느님 모셨으니 조화가 정해지고 영원토록 있지 않으니 만사가 알아지네. 근데 이때 이제 조화는 하느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 마음을 하느님의 그 마음에 탁 이렇게 맞춘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또 하기도 하는데 하느님 모셨으니 내 마음이 정해지고 합정 그 하느님과 이제 합한다 그래서 합정되고 이렇게도 제가 번역한 적도 있고 한데 그냥 제일 쉽기로는 그냥 지금 요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제 좀더 새겨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탁 합쳐지는 상태. 그걸 이제 오심적 여심이라고 또 지난번에 이제 했죠. 그게 조화정입니다. 시천주는 이제 그내 안에 하느님 모셨다라는 거고 하느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탁 이렇게 정해지는 것 이게 조화정이고 그래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잊지 않고 하느님과 합일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만사를 다 깨우치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의미적으로는 아시겠죠? 이걸 이제 그냥 그 영세불망을 빼고 시천주 조화정 만사지 요세 가지 차원으로 여기 하나의 수도의 차원이기도 해요. 시천주의 차원 그 단계가 있고 조화정의 단계가 있고 만사지의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문 수련 이 주문 수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주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문은 좀 이렇게 낮은 수행 아니냐? 수행법 중에서 이제 참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의 수행법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낮은 그런 이제 수행법 아니냐? 또는 그걸 좀 주술적인 그런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낮게 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 주문은 인도에서는 이제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라고 하고, 또 불교에도 있죠, 이게. 불교에도 이 주문과 비슷한 게 이제 염불. 이게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기독교에도 서방 기독교에는 이제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물론 주기도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길죠. 긴데, 이 동방
종교, 러시아 종교에서는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19세기, 이게 이제 19세기 러시아 순례자가 이제 이 적은 글이 지금 전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2010년도쯤에 이제 오강남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저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 이야, 이렇게 이전에는 주문의 의미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야, 이게 주문의 원리랑 똑같구나. 뭐냐면은 짧은 음절을 반복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가. 그겁니다. 짧은 음절을 반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같이 이렇게 긴 문장, 이거는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좀 덜 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짧아야 돼요. 20자 미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러시아 말로 했겠죠. 예.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요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요 청년이, 예. 청년이 스승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서 그걸 하루에 3,000번 하라고, 매일 하루에 3,000번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일주일 후에 갔더니 이제 6,000번 해라. 이제 처음에 3,000번 할 때는 한 두세 시간 걸렸는데 이제 6,000번 하려니까 한 5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거의 이제 늘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갔더니 이제 12,000번 해라. 이제 한 10시간 해야, 하루 종일 해야 돼. 잠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이제 네가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그렇게 한 12,000번 정도를 매일 해라. 한 3년 정도 한번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3년을 하고 진짜 순례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걸 뭐 하루에 그렇게 만 번 이상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이 순례자가 적은 겁니다. 그 이제 책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예, 요거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요걸. 예수의 기도가 가져오는 효과가 세 가지로, 곧 영으로 느낌으로 계시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하느님 사랑의 감미로움, 내적 평화, 정신적 평월, 순결한 생각, 하느님에 대한 즐거운 회상 등이었습니다. 감정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가슴이 유쾌할 정도로 따뜻해지는 것, 팔, 다리로 퍼지는 감미로운 쾌감, 심장의 기쁨으로 거품이 이는 것, 내적 경쾌함과 생동감,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병이나 기타, 환하게 하는 일에 대해 투명해지는 것, 계시로 나타나는 것은 지성이 밝아지는 것,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모든 피조물의 언어를 알게 되는 것, 모든 근심 걱정에서 초연하게 되는 것, 내면적이고 영성적인 삶의 감미로운 기쁨, 하느님의 가까운 임재하심과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 등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예, 정말로 이렇게 한 3년 정도 했더니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동안의 모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지성적으로 깨달아서 의심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너무 나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짧은 음절을 이렇게 반복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되고, 이런, 그리고 정신 집중이 빨리 되겠죠. 정신 집중이 빨리 되다 보면은, 감정의 정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이제 복잡한 생각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통 그 매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음질을 반복하면은 이 음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요. 그 이 주파수는 우리 평소에 이런 생각보다는 더 높은 주파수겠죠. 네, 고주파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네, 이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따로 어떤 노력을 안 해도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외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주파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주파수를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잡념이 저절로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고, 나의 부정적 감정이 저절로 주파수가 바뀌어서 저절로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고 정신에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미 생기는 거죠. 고주파에 맞는 어떤 이 지성이, 그게 맞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성이 밝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연불하고 같은 원리예요. 예, 연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한데 20세기 뭐 성철 스님하고 양대 산맥으로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화 스님이 한 수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연불선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뭐 엄청난 이제 그 참선 그 수행자였지만은 말년에 특히 강조하신 게 연불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범상한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통일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연불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다. 참선도 참 좋은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문 수행자가 안 되면 머리 깎고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전문 수행자가 안 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선으로 통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머리 깎고 들어가도 20년, 30년 해도 못 통하시는 분들이 뭐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이 참선, 가나선으로 통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청화 스님이 스님 말고도 제가 신도들도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 다 하면서 이렇게 가족 돌보고 그렇게 부부 생활 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그 마음을 닦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연불이다. 그래서 연불이 결코 낮은 차원의 수인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시비 분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본각의 참 성품임을 각오하는 것이고 부처와 내가 본래 하나임을 재확인하는 공부로서 참성 공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불선으로 많은 어쨌든 이 중생을 구하셨던 분이 이제 청화 스님입니다. 곡성에 주로 계셨거든요. 근데 이 청화 스님하고 가장 이렇게 비슷하게 이 연불을 강조하신 분이 또 계시죠.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은 뭐 동아시아 전체에서 최고의 학승입니다. 최고의 학생이 뭐 지금 일본에서도 이 원효에 대한 연구가 엄청 이제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원효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정도로 이 원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대승 불교 경전에 대해서 주의를 다 하신 이런 분이 없어요. 중국의 스님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종파가 있습니다. 천태종의 천태종, 화엄종의 화엄종, 선종의 선종. 원효 스님은 그 종파를 넘어서서 모든 경전에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경전에 다 주의를 하신 대승 기승농 뭐 그게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그뿐만 아니고 뭐 열반경부터 해서 뭐 모든 그런 경전에 하셨어요. 근데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다 남아 있지는 않아서 이제 그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마어마한 학생인데 이분이 말년에 뭘 가장 강조하셨냐? 나무 아미타불 고구마 외라. 그게 이제 정토종이거든요. 정토종. 그러니까 한국 정토종을 창안하셔가지고 왜 그랬냐?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 높은 그런 불교 얼마나 어려워요. 불교가 저도 몇 년 공부해봤습니다만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뭐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그 경전으로는 어떻게 그걸 깨닫겠어요? 그리고 또 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고요하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염불이네.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라. 아미타불에게 기이합니다. 나무는 기이합니다라는 뜻이고,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이제 그 이 뭐 이렇게 시방 세계에 그 저기 이제 사바 세계에 계시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이제 아미타불이에요. 이렇게 부처도 석가모니 불이 있고 아미타불이 있고 비로자나불. 이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 이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수행의 결과로서 이 그래서 이제 보신불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미타불을 외기만 해도 한 번만 외기만 해도 서방 정토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토종입니다. 이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불교가 이제 정토종.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아미타불을 염하는 거예요. 기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툭 그 맡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무 아미타불만 하는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많은 중생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 남묘 효랑객교라고. 그 여러 이제 뭐 천리교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 이 일본의 이 그 법화 종 쪽에 이 불교들이 대부분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남묘 효랑객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 묘법 연화경이에요. 묘법 연화경에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나무 묘법 연화경은 법화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법화경에 기이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은 천태종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소위 경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천태종입니다. 그 천태종 계열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특별히 별다른 뜻이 아니고 묘법 연화경에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염불은 그 신앙 대상에게 기이하거나 그런 소위 경전에 이제 기이한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불로 많은 이제 병 낫는 기적, 치유 이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그 주문이 특별한 뭐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고 좀 전에 보시듯이 짧은 엄절을 반복하고 또 그 짧은 엄절에는 그런 자기가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미타불과 또는 뭐 간센보살 뭐 이런 이제 그런 또 자기가 정말 이렇게 받드는 그런 소위 경전 그 존경심을 가지고 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심신의 변화도 일어나고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혈액순환도 시켜주겠죠. 피를 맑게 해주겠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이렇게 짧은 엄절을 반복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원리인 거지, 어떤 주문이 더 효험이 있고, 뭐, 이런 자원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게 아니고. 그래서 동학도 이제 그런, 염불, 또 아까 그런, 예수의 기도, 또 이제 인도에서 그런 이제 만트라라고 인도는 이제 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이 주문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심신의 변화를 시켜줍니다.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단일한 어떤 주파수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몸에 어떤 나쁨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기의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에너지의 균형이 깨진 거란 말이죠. 에너지 상태가 불균형으로 간 거란 말이죠. 근데 단일한 주파수로 이렇게 주파수를 높여주니까 내 몸에 그 불균형 돼 있는 그 에너지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수신 전기, 그 전기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종교학교의 최종형 교수는 이제 이 동학의 주문은 이제 그런 기존의 그런 연불이나 만트라의 그런 이제 효과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좀 다른 게 있다. 그게 플러스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의미론적인 성격을 하나 더 가진다. 그래서 주문의 그 암송이 가진 그 발화의 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도 이 동학의 주문은 문장론적 의미,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문은 아까 말했듯이 신앙 대상을 이렇게 기이한다는 의미와 소위 경전에 대한 이제 그거, 특별히 그게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학은 핵심, 동학의 가장 깨달음의 핵심인 시천주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내용을 정제된 언어의 형태로 압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특히 본주문 그 열세자 안에 순 선생님의 그 깨달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루에 만 번, 이만 번 외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화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불선과 화두선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오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학 주문이 결코 낮은 차원의 수행법이 아니고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면서도 뭐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 정도만 이렇게 해도 엄청난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감정의 정화, 또 어떤 지적인 자각,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도교에서 이렇게 이제 주문 수련을 하거든요. 보통 여름에 이제 한 차례 하고 겨울에 한 차례 이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단체 수련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21일 수련을 하기도 하고 또 49일 수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단체 수련은 지금 이제 일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여성회에서 그 일주일 수련하는 그 사진입니다.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현송법과 소리를 안 내고 하는 묵송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리를 내서 하는 현송법은 이제 큰 소리로 21자를 일정하게 반복합니다.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요 리듬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고유한 리듬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해요. 요게 특징이에요. 물론 때로는 합송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건 하나의 의례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본격적인 수련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마음을 합심시키기 위해서 합송을 하는 때도 있는데, 근데 수행은 결국 자기 수행이고 자기 공부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감정 상태와 자기의 기운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한 어떤 리듬에 맞는 자기 소리를 내면서 그걸 정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깥에서 들으면은 막 중구난방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우러지면서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정제된 그런 이제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막
어떤 분들은 감정이 이제 격해지기도 하고 막 옛날 이제 억압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울음 섞인 또는 너무 격한 이제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밖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저기 기독교에 방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가라고 해요. 지나서 다시 자기의 안정된 평정한 이런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찾아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요령은 이제 이 단전에 기운을 모으고 한 호흡에 여러 번을 하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이렇게 지금 제가 한 호흡에 세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호흡에 아홉 번도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할 때는 제가 한 호흡에 열다섯 번 정도도 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단전 호흡이 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제 마음은 하늘님을 염념불망. 그러니까 한 생각 한 생각마다 하늘님을 이제 간절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늘님과 연결되기를, 하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예, 천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요. 예, 그래서 주문을 힘차게 하면서 호흡이 자연히 이 주문에 섞기. 그래서 주문과 호흡과 내 마음, 내 몸이 이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 집중과 그런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이제 수심 정기가 되는 그런 공부. 그래서 이제 기운을 위주로 하는 공부입니다. 형성 공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몸의 치유가 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묵송법은 소리를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안 내고 속으로만 하는데 보통 이제 13자만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시천조화정세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뭐 어떨 때는 뭐 아주 느리게 시천주조화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빨리 그냥 시천주화정세마세시천주화정세마세시천주화정세마세시천주화정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1초에 한 두 번 이렇게 아주 빠르게 이렇게 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졸리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머리로만 하면 졸리니까 입술을 살짝 달짝달짝 하면서 옆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걸 이제 염송이라고 해요. 요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제 할 때도 좋지만은 이렇게 염송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그러니까 현송 묵송만 꼭 있는 건 아니고 아까 했듯이 합송도 있고 염송도 있고 이제 있는데요. 주로 요 두 개로 합니다. 근데 이 묵송법은 이제 13자만 갖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의미하면서 시천주 조화정 만사지 그 내용을 이제 더 깊게 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제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와 우주의 근본을 관하는 공부고요. 그래서 묵송은 견성 공부, 성품의 비고 고유한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공부, 불교의 성품 공부와 사실 이제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 동학은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마음의 한쪽 편은 이제 기운이고 또 마음이 아직 작동하기 전에 그 비고 고유한 마음의 본체는 이제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지만 한쪽으로는 기운 공부를 하고 한쪽으로는 성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 세 공부, 마음 공부와 기운 공부, 성품 공부를 주문 하나로 같이 겸하는 게 이제 동학수련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주문 수련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필법과 영부라고 해서 수은 선생님은 이제 그 학동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필법. 요즘으로 하면 뭐 서예 같은 건데
예. 근데 그냥 서예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주문을 통해서 예.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필법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이제 수심연기죠. 수심연기를 해서 획을 시작하니 모든 법이 한 점에서 시작된다. 한 점. 모든 기운을 탁 모아가지고 그 시작하고 먼저 붓것을 부드럽게 할 것이요. 먹은 여러 마리를 가는 것이 좋으니라. 종이는 두터운 것을 택해서 글자를 쓰니 법은 크고 작음의 다름이 있도다. 먼저 위엄으로 시작하여 바르기를 주로 하니 형상이 태산의 층음과 같으니라. 이걸 하는데 사실은 서예의 의미보다는 마음 공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지를 배우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법도 수심정기의 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그 한 말 두 말 한 말 두 말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한 말 두 말 하듯이 그 예, 이제 아주 물을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오랫동안 그렇게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게 영부인데요, 영부 손병희 선생님이 직접 쓰신 영부입니다. 네. 이렇게 뭐 보면 마음심자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 활궁자도 보이고 뭐 이런데요. 이게 이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 이렇게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하늘님의 어떤 기운에 접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지금도 천도교 수도하시는 분 중에는 하늘의 기운 그 순샘이 이제 그렇게 했듯이 이렇게 손이 떨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글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상 종이에 형상화 해가지고 이제 영부를 그리기도 하고 이걸 이제 그 병이 있는 분들에게 불을 이걸 이제 이 종이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고급 한지를 씁니다. 당나무 같은 것이 가장 좋고요. 이걸 이제 불에 태워서 재가 생기잖아요. 그 재를 재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그걸 마십니다. 근데 이걸 믿고 마시는 사람은 진짜 효과를 봐요. 네. 저도 제 주변에 여러 명이 이제 그렇게 효과를 봤는데 이게 이제 수은 선생님이 하늘님에게서 받은 주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질병을 구하라.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이 받은 게 하나는 주문이고 하나는 영부입니다. 근데 이 영부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은 선생님이 이 영부를 흉장불사지약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흉은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 속에 불사, 불사의 약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숨겨진 그런 불사지약이 영부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이제 옛날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버지 아들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이런 걸 분질러가지고 칼이라든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분질러서 서로 이제 소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걸 확인하는 그게 부의 의미예요. 원래 부의 의미가. 예. 그 영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원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님의 한 일부인데, 하늘님의 한 조각인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아 내가 하늘님의 한 조각이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늘님의 영이 그 일부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영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부는 내유신령을 의미합니다. 시천주에서 그 내유신령 내 안에 하늘님의 영이 계시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늘의 영이 그 자체가 여러 속성을 갖고 있죠. 그 자체가 사랑이기도 하고 신성이기도 하고 그게 지혜이기도 하고 또 그런 치유
력이기도 하고 생명력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연한 치유력이 다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치유의 힘, 내 안에 있는 그 자연한 치유의 힘, 그게 영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믿으니까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줘야지 또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의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믿음을 주고 그렇게 이제 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정말로 믿고 그 내 안에 있는 사실은 그런 자연 치유력을 믿고 회복해서 수신 연기가 정말 되면은 굳이 이제 이걸 안 해도 주문을 통해서 또 수신 연기가 되면은 저절로 이제 자기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수도가 깊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무와 검결이라고 해서 예, 이 순 선생님이 남은 은저감으로 이제 잠깐 좀 피신해 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계셨다고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이 은저감 그 산 정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칼춤을 추셨다고 이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칼노래를 부르면서 검결이라고 하는 칼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칼춤을 추셨는데 그냥 한자씩 붕붕 이렇게 이제 날면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붓을 잡으면은 이제 글이 나오는 거고 칼을 잡으면은 이제 이걸 이제 용천검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칼. 그 칼로서 불의한 세력을 처단하고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이제 용천검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시오시오 이내시오 부재래지 시오로다. 다시 못 올 그런 때로다. 때로다 다시 못 올 그러한 때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5만년지 시오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 있고 이칼 저칼 는젓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호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망고 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으시고 인내신명 좋으시고 하면서 이제 칼춤을 이렇게 추신 겁니다. 이렇게 붕붕 날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님의 기운과 또 역시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앉아서 주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문을 이제 외고 나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감흥했을 때 이제 이렇게 칼을 잡거나 또는 붓을 잡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펼치는 그런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신 연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나중에 경상감사 서운순 그 장계의 이제 장계에서 결국 이게 이제 자도난정의 한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영모의 그런 어떤 뭐 빌미가 되면서 이제 이게 그 이 뭐랄까 하여튼 그런 죄명의 하나로 이제 이렇게 이런 행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좀 터부시했어요. 해월 선생에 가가지고는 이런 건물을 주는 것을 이렇게 이쪽이 좀 발전이 못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거의 끊겼어요. 끊겼다가 이제 한 12여 년 전에 천도교에서
요 용담 건물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요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근데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그 기운으로 주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무와 검결을 다시 우리가 동학 수련에서 좀 더 이제 살려내는 것이 한 과제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좀 해보려고 검도도 한 2, 3년 배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기운이 팍 내리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30분 정도, 예, 오늘 제가 예, 질문 시간을 좀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냥 편하시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효에 대해서는 이제 영어로 달라는 말로서 이제 나무와의 타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절에 가면 같이 따라서 했는데, 그렇죠. 그걸 좀 명백하게 그 단어의 뜻을, 네. 나무암이 타협을 한 그 내용도, 네. 음만이 반매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네. 뭐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불교를 뭐 깊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뭐 이야기한 그 이상에 제가 특별히 더 그건 없는데요. 나무는 이제 기이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부처라는 뜻이 부따라는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만 부처가 아니고 그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자기가 그런 어떤 이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자각해서 그런 어떤 이제 사성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누구나 붓다인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신불이라고 하는 수행의 결과 이제 보자 결과. 보신불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이제 현신불이고 보신불이 있고 그리고 원래 진리 그 자체를 법신불 이게 이제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가운데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이 다 석가모니불이 아니에요. 대부분 석가모니불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예전에 정토종 절이에요. 지금 조계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원래 정토종으로 시작된 절입니다. 또 개중에는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간센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저기 낙산사 같은 데나 거기는 간센보살을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모시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아미타불에 기이합니다. 아미타불이 서방 정토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간할하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그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서방 정토에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그런 이제 아미타불과 같은 붓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중시 여기는 종파가 바로 이제 정토종이에요. 그래서 뭐 무랑수경이라는 또 경전을 또 소위 경전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거요. 또 지금 이제 한국 불교 중에 천태종이라고 있는데 원래 천태종 한국 천태종은 그 천태의천 대사가 원래 창안한 건데. 그 이후로 상당히 끊겨 있었어요. 근데 1950년대에 이제 상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이렇게 복원했다고 할까요? 다시 이제 한 건데
한국 천태종의 특징은 기존의 중국 천태종하고 좀 다르게 간센보살, 염불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구인사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보면은 엄청난 큰 강당에서 이제 뭐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간센보살 이렇게 해요. 근데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병도 낫고 또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막 뭐 이제 이혼하니마 아니마 이랬던 분이 일주일 딱 손을 하고 가서 이제 그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장사도 안 되든 장사가 잘 안 됐고 막 이런 것이 또 그 이후로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간센보살 이 주문이 효력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돈을 많이 갖다 내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문이 더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간센보살을 하든 나무 아미타불을 하든 아마 뭐 남매 효랑겹결을 하든 어떤 주문을 하더라도 짧은 엄지를 갖고 있는 강력한 그 심신 변화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수행법들도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는 윗바사나 고행가 윗바사나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윗바사나 관법을 위주로 하는 바라보기 명상 그 윗바사나 고행가라고 이제 제가 수행자예요. 스님이 아닌 인도의 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자들을 위한 수행법 명상 10일 코스를 만든 게 고행가 윗바사나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수행자이기도 해요. 근데 뭐 너무너무 좋은 수행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바로 이런 주문이고 염불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교수님께서도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네. 시간을 네. 정해놓고? 예. 저도, 이제, 근데 뭐,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은 뭐 30분, 뭐, 어떨 때는 15분 정도라도 하고 가면은, 하고 간 날하고 안 하고 간 날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윗바사나 수행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한 열흘 그렇게 갔다 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난해 있거든요. 그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정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좀 후련해지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운이 가득 차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또 동학수련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동학수련을 일주일 갔다 오면요. 처음에 한 2, 3일은 막 찌뿌둥하고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나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처음에는 막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뭐 논문도 이제 못 쓰고 막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막 벌려놓은 일들 복잡, 한 3일 지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네,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 주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이제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면은 기운이 이제 찹니다. 단전에 마치 이렇게 배터리가 나갔는데 충전시켜 놓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오면요 뭐 하여튼 잔뜩 이제 이렇게 뭐 밥을 많이 먹은 그런 뿌듯 뭔가 든든한 배터리 100% 충, 네, 일주일 해갖고 100%는 안 돼요, 솔직히. 한 70%. 그래서 이제 늘, 21일, 시간 나면 21일, 49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배터리가 2%, 3% 막 달랑달랑 해가지고 막, 맨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기운이 차니까 짜증도 덜 나고, 화도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 공부. 그런 에너지 공부, 그걸 통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진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른 수행들도 다 뭐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특별히 제가,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굉장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평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에너지가 이제 차오른다 이런 느낌은 좀 없는데, 물론 뭐 그것도 오래 하신 분은 또 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동학수련은 빨리 일주일 안에 그런, 네, 그런 충전되는 느낌. 그걸 통해서 어쩜 감정의 정화가 빨리 일어나고, 그런 게 기운이 가득 차니까 감정에 또 좀 안 흔들리고, 누가 뭐 무슨 소리 해도 그냥 이렇게 그걸 이제 순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좀 변화가 생겨서 확실히 갔다 오고 나면은 인간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네. 윗바사나 수행법이 그 불교 수행법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하나는 이제 이쪽 동아시아는 주로 이제 참선, 간화선, 화두선이라고도 하죠. 그걸 하고 이제 이쪽 남방불교 쪽은 주로 윗바사나, 그래서 이제 관법입니다. 바라보기 수행. 근데 고행과 윗바사나는 주로 이제 그 바라보는 대상이 이제 윗바사나마다 다른데 감각에 좀 더 집중해요. 고행과 윗바사나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감각을 계속 옮겨가면서 그 감각을 감각에 깨어 있게끔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도라는 거는 행위 아닌가요? 네, 예. 네. 그러면은 행위도 네.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위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제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구하면서 이제 그 생각도 예, 정말 내가 뭘 가장 원하는지가 이제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대부분 하죠. 내가 지금 뭐 이게 내 지금 가장 그 눈앞에 그거니까 이걸 좀 이렇게 주세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강구 기도가 많은데 이제 기도의 동학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뭘 주세요 기도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동학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좀 다르죠? 훨씬 좀 더 주체적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있고 그다음 한 번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미래의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그게 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고 이미 그게 이루어졌음을 그냥 지금 이 순간 미리 감사하면서 그게 이미 저는 부족함 없이 그것이 저에게 이미 당도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도 정말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어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미 그게 나의 지금 현실로 이미 그게 주어져 있고 나는 그게 이미 가능함을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존재 상태 자체가 그 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로 이미 바뀌는 겁니다. 존재 이유랑은 다른 거예요. 아, 아까 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온 이유가, 이렇게 잘 살고, 부귀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영적 진화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지구에
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뭐 슈타인더도 그러시고 제가 있었던 인도 오로빈의 오로빈도도 그러시고 뭐 여러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별이 우리 의식 진화, 인간의 의식 진화를 가장 이렇게 빨리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뭐 별이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 그 이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의 이번 생에 어떤 과제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여행을 비유로 좀 들면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이제 그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한 2박 3일 이제 안내해주는 사람들 따라서 유명 관광지 위주로 뭐 한 2, 3일 보고 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호텔을 안 나오고 아주 비싼 호텔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쉬었다가 오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오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분도 있죠. 근데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남들이 안 간 데를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정말로 이렇게 힘든 사막을 100일 동안 걷는다든지 또 뭐 그런 얼음 산을 오른다든지 뭐 그런 이제 정말 오지를 가는 거예요. 오지. 왜 그런 데를 가느냐.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편히 쉬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유명 관광지 몇 개 보는 그런 여행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여행은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쪽 문화를 또 많이 이해함으로써 나의 어떤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오지 탐험 같은 걸 통해서 나의 한계를 한번 극복함으로써 그런 그걸 통해서 자기 성장하기 위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별에 오는 것도 그런 어떤 영혼의 성장 그건 이제 자아실현을 하면 자아실현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메슬로라고 하는 이제 20세기 최고의 그런 정신의학자시고 또 그런 이제 연구자신데요. 그분은 인간의 욕구가 하위 욕구, 맨 처음에는 이제 생존의 욕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그 위에 이제 존경의 욕구,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욕구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런 생존의 욕구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 차원에서 볼 때도 그런 자아실현에까지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에 멈춥니다. 그냥 3단계가 이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그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먹고 사는 정도, 어떤 어느 정도의 안정을 얻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뭘 추구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해외 여행 다닐 생각만 해요. 뭐 아니면 이제 뭐 술 먹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런 쪽에 자아실현 쪽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업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미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단계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도 3단계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4단계, 5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나의 소명이 뭔가 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재능이 다르고 씨앗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번 생에서의 자기의 어떤 과제가 특별히 있는 뭐 전생이 꼭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 이번 생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될 어떤 부분들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떨 때는 입으로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외모를 아름다운 외모로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캐릭터 설정할 때 요즘 이제 애들 그 게임할 때 캐릭터 설정하잖아요. 자기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기도 자기가 설정해요. 어떤 능력을 자기가 가질지. 그런 영적인 스승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능력과 자기 외모를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래서 왜 열악한 조건을 선택하느냐. 그게 지금 자기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오지 탐험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고급 별다섯 개 호텔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초짜들이나 하는 거고 진짜 여행의 전문가들은 그런 이제 히말라야를 탐험한다든지 이런 이제 자기가 고생길을 선택해서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 싶은 자기 초월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6단계가 또 그 최종적으로는 메슬로우가 자아실현 위에 자아초월의 욕구가 있다 그래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인 거죠. 자기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예, 열망의 힘 이제 그 정말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도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행복 하는데 행복한 삶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또 있어요. 행복한 삶과 다른 다 문제없이 행복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 삶이. 근데 의미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소질과 재능을 온전히 꽃피워서 그것이 어쨌든 자기 주변에 어떤 기여를 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가 실현이 될 때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되거든요. 그게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을 또 이제 소명이라고 또 하고 그래서 뭐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꼭 기독교적 단어만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명을 갖고 태어난. 그걸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천명이라고 한 거고요. 그런 그걸 깨달아서 정말 온전히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까지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보내시죠 뭐. 네. 그러면. 네. 불교의 그 차이점 같은 거는요, 참,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불교의 무식함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기독교에도 다 있어요. 동학의 이런.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이제 숨어 있고, 이게, 또 불교 안에도 없는 건 아닌데, 불교도 너무 방대하고, 너무 정말 바다같이 넓잖아요. 넓고 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 동학은 굉장히 소박하고, 또 분량으로도 너무 적은데, 그 불교가 이미 깨달아서 펼친 그 방대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에기스 어쩌면은, 그것을 이제 동학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근데 오늘날에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또 잃어버리고 왜곡되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한 그 종교의 본질 그것을 순 선생님이 다시 깨달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게 종교의 본질이고 또 꼭 종교를 떠나서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써야 될 길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지 동학만이 뭐 최고의 어떤 진리를 이제 지금까지 못 밝힌 걸 밝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